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육지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릿그라운드라는 사이클 트레이닝 센터에서 트레이너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그 라이딩을 좋아하시는 사이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실력 향상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초적인 훈련들 아니면은 기초적인 정보들을 먼저 배우고 싶어서 먼저 이제 등록을 하시는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저희 친누나가 둘 다 이제 사이클 선수 출신이에요. 선수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동호인 분들한테도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훈련 방법을 지도를 해드리면 동호인 분들과도 되게 잘 지낼 수 있겠다, 이게 동호인 분들과 이제 좀 더 행복한 라이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친 누나와 저와 둘이서 이제 이 사이클 트레이닝 센터를 차리게 됐죠. 굉장히 힘들었죠. 이게 조금 단계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이제 저희 이제 실내 체육 시설이니까 실내 체육 시설에도 되게 큰 영향이 있었고 되게 이제 뭐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크게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은 고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에 다니시는 회원분들이 일단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향상이 되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누나가 먼저 사이클을 시작을 했는데 친누나가 너무 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국가대표도 하고 아시아 신기록도 세우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 쪽에서는 여자 선수로서 되게 큰 선수가 됐는데 나도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사실은 저는 이제 누나와 좀 다르게 되게 오랫동안 뭐 개인 성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뭐 새벽 오전 오후 야간으로 이제 운동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적을 조금씩 내기 시작해서 이제 뭐 엘리트 팀까지 갔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개인 성적이 없어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훈련을 하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 기간을 쉬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이나 자전거 타는 실력도 많이 떨어지게 됐고 그 상태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보다 고등학교 3학년인 제가 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고3 선수가 저렇게 못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게 엄청 큰 상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다가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저한테는 뭔가 그 스위치? 스위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저한테는 그 스위치가 됐던 것 같고 그 스위치가 눌림으로써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오전 운동하고 오후 운동하고 또 이제 야간에는 또 다른 선수들 쉴 때 웨이트도 하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초를 그렇게 보내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중후반기가 되니까 실력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갔었던 시합은 거의 이제 메달을 다 따고 이제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사이클 엘리트 선수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냥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이클 엘리트 선수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부산 스포원이라는 경륜공단 팀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1년을 하고 저는 빨리 프로 경륜 선수가 되고 싶어서 바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서 군대를 이제 갔다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다시 프로 선수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2년의 공백이 있었고 그 2년의 공백 동안 뭐 체계적인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돼서 이제 혼자서 경륜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뭐 물론 떨어졌겠죠. 떨어지고 나서 이제 헬스 트레이너 쪽으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 돈을 벌면서 다시 프로 경륜 선수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헬스 트레이너 쪽으로 가면서 운동에 대한 방법이나 뭐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만드는 방법 또 식단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 거기에 더 재미를 느끼고 뭐 보디빌딩 시합도 나가게 되고 뭐 파워리프팅 시합도 나가게 되고 해서 아예 헬스 트레이너 쪽으로 전향을 했었는데 누나도 은퇴할 시기가 되고 이제 누나가 은퇴를 하면서 아 나는 누군가를 지도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나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과 이런 소통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자전거를 탔을 때 몰랐었던 부분들 뭐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면서 어떤 근육이 쓰이는지 또 어떤 근육을 쓰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조금 더 향상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이 센터에서 체력 훈련 쪽으로 자전거에 도움이 되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들을 여기서 지도를 하게 됐고 이제 저희 누나는 누나가 선수 시절 때 그리고 코치 시절 때 했었던 그런 정보들과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동호인 선수들과 그 다음에 또 프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년 매년의 목표를 잡았었는데 일단 작년부터 이제 그 목표들이 전부 다 깨지게 됐고 올해의 목표는 지금 저희가 한 단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영상적인 부분이나 뭔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저희는 둘 다 지금 운동을 지도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서 그게 일단은 올해 좀 안정화시키는 거 그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막 엄청 제가 유명해지거나 그러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저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뭐 제 스스로의 기록이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좋아해 주시면 좋기는 한데 네 아직은 뭐 구독자 수도 많지 않고 네 그렇게 그냥 뭐 그냥 일상을 올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냥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의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 이제 사이클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굉장히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자전거를 이제 타면은 아무래도 자동차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전거 역시도 이거는 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이제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데 뭐 차로 이제 위협 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시고 도로 그 운행에 지장이 없게 운동을 하셔야 하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사이클을 타시는 분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게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서로 이제 공존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 자전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일반적인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할 때도 기본적인 수신호나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런 신호들은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브레이크를 잡는 거나 뭐 내 자전거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타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은 미리 공부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주실 건가요? 그런 정보는 사실 그 도로교통법 뭐 이런데 지금 저희가 그런 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사실 이런 정보들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그 도로교통법이나 아니면 자전거 수신호 이런 것만 검색을 하셔도 많은 정보들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금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올릴 계획이긴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운동이 됐던 뭐 사이클 트레이닝 센터의 운영이 됐던 그다음에 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좀 끝까지 버티면서 이루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나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네, 갔으면 좋겠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지금 와이프 배에 아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와이프하고 이제 이 아기를 좀 더 책임감 있게 앞으로 평생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32살 육지환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